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진전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다고 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록을 보았습니다.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5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나기를 꺼려하고 거기만 모여 있었는데 그 박해가 한 일이 바로 복음이 흩어지게 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핍박이 나지 않았다면 아마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박해가 흩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1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흩어진다는 단어는 씨를 뿌린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다는 사실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흩어졌다 이 단어가 바로 씨를 뿌리는데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흩어졌다,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를 쓴 곳이 있는가 하면 흩었다고 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주고 가서 장사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나온 그 게으른 종이 한 얘기가 당신은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 않은 데서 기대한다. 그 흩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씨를 뿌린다는 단어입니다. 흩었다고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 읽어보면 sow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다는 그 단어가 공교롭게도 말씀에 씨를 뿌린다는 그 단어의 어원에서부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무슨 일을 할까? 기대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당할 때에 낙심하게 되고 또 의기소침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결과들을 직면하기가 쉬울 텐데 그들은 이 박해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진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구원받은 믿음일까,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은 것이 어떤 면에서 진실되다고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에 진실되냐 아니냐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내일 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에 이 사람이 안수하여서 성령의 그 은사를 자기에게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18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시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외형적으로 보면 참된 믿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보입니다. 일단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거는 그냥 흩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정이 있다고 그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뒤에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시몬이 가졌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었다는 단어, 13절에 이제 시몬도 믿었다고 하였는데 이 믿었다는 단어가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은 데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믿는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그러면 거기서 믿는다는 것은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안다는 것하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지적인 수준의 그런 믿음을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밖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도 사실은 순서가 제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로 또는 공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공적인 고백이 앞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공적인 고백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믿음이 또 중요한 것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될 것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은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자기도 이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믿으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표적과 능력은 사탄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능력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보기는 대단히 무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능력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능력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미혹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에 이 시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많은 경계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큰 능력, 이 마술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4절과 8절, 4절에서 8절 사이 그리고 9절부터 13절 사이 이렇게 본다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과 이 마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주 대조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7절,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쁨과 자유를 주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눌려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노예나고 풀려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8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으로부터 놓여나오는 자유함도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놓여나는 자유함도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이 떱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될 때에 참된 자유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리 안에 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은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놀라는 것으로 그치지 거기에서부터 더 큰 어떤 삶의 변화나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 8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들, 중풍병 못 걷는 사람들, 사실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눌려있고 자유함이 없고 또 못 걷는, 스스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앞에 본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못 걷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스스로 걷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들에게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진보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정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자꾸 이제 강제 출국들을 당하게 되고 이럴 때에 이런 사실을 현지인 지도자들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신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교회의 핍박을 얘기하면 그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우리를 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정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럴 때에 우리가 정화가 되어지고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핍박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싫어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정화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새로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데서부터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기도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구원 받는 그런 믿음일까? 구원하는 믿음일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케 되는 것과 기쁨이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을까? 신앙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을까? 아니면 눌려서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 큰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